안녕하세요. 청주시 홍보원입니다. 그쪽이 나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주시가 구독자 40만을 달성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제가 에너지공단 여러분 채널에 나오게 됐어요. 근데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뭐냐면 우리 충주에 있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홍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뒤에 보시면 서충주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오늘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위에 더러운 수달이 보이시나요? 저희 마스코트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의 경쟁자입니다. 저 수달은 무시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한번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시죠.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소개해줄 분은 잠깐만요, 어디 가세요? 잠깐만요, 저 맞아요. 아까 제로에너지 빌딩을 소개해주는 젠맨 찾지 않았어요? 아, 네, 젠맨인데 아니, 그게 저예요, 저. 그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랑 본인이랑은 어떤 관계가? 이거를 소개하는 남자. 아, 소개하는 남자? 이 서충주 청소년 문화의 집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죠. 누가 졌죠, 젠맨이라고? 뭔가 잽을 칠 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 좀 맛이 가는 것 같고요.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뭐죠?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저희가 와 있는 이것도 전부 다 이 제로에너지 건축물이거든요. 그러면 제로에너지 빌딩 인증은 어떻게 받는 거죠? 아, 요 제로에너지 빌딩은요, 기준이 또 있습니다. 네, 이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이 1++ 등급 이상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량 대비 에너지 생산량, 다시 말해서 이제 에너지 자립률이 20% 이상은 되어야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건축물의 에너지가 잘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원격 검침 전자식 계량기도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자립률이라고 하면 20%면, 그러니까 20%를 아낀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스스로 생산을 해내는 거예요. 아, 20%는 스스로? 네.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건물 안에서 생산을 하는 거예요. 어허. 굉장하죠. 그러니까 그런 최소한의 기준이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최소한의 등급이 인정이 되는 거고. 굉장히 잘 아는 것 같긴 한데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말씀이세요? 네. 전에 온 적 있으세요? 청소년 때 여기 와보셨나요? 아니, 이게 23년 9월에 졌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이런 혜택을 못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요즘 청소년들이 어떻게 노는지 한번 보시죠. 굉장히 건방지게 놀겠죠? 한번 그 건방진 청소년들의 놀이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잡으러 가시죠. 네. 아, 여기가 제가 이제 놀러 나온 게 아니라 이 문화의 집 안에 있는 공간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노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소년들은 그러니까 신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노래방 같은 시설도 다 완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노래방 기기가 엄청 많이 들지 않아요, 에너지가?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할까요? 잠시 후에 또 보여드릴 겁니다. 아, 또 뭔가 비법이 있군요. 네, 이따 알려드릴게요. 청소년들은 놀아야 제맛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코인 노래방뿐만 아니라 네. 어떤 게임 시설 같은 것도 있어요. 또 한국이 e스포츠 강국 아닙니까? 페이커. 그리고 아시안 게임에서는 우리 스트리트 파이터 금메달 땄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와, 그렇죠. 그 친구들이 여기서 수련을 하는 거군요. 아, 그렇죠. 지금 가볼까요? 한번 좋아요, 가시죠. 좋아요. 마리오가 왜 대박나는지 알겠네. 뭐야? 왜 잘하는데? 이게 노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이제 2층 가면 조금 더 다른 공간이 있습니다. 뭔가 배울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한번 2층으로 가보시죠. 좋아요. 네. 여기가 또 2층이죠? 네네네. 여긴 뭐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곳들을 저희가 만들어봤어요. 뭐 스퀘어, 저기 이제 강당 여러 가지 수업 같은 걸 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놀 수 있는 공간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춤이나 노래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했는데 뭐 요리도 할 수 있고 아까 보니까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수업 공간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코딩을 할 수 있어요. 괜찮네. 그러니까 요즘 대세는 다 모아놨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루 종일 있어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근데 여기 제로 에너지가 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되는 에너지도 전부 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또 만든 거죠. 조금 이따 다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스터디 카페인데요. 굉장히 시설이 좋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부의 상징. 아, 분해가 나죠?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풍경이 보이지 않습니까? 로드뷰. 통창. 아, 근데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좀 불리하지 않나요? 이 유리가 이렇게 통유리로 있으면? 이런 창호를 사용하게 되면 겨울이나 여름철에 이제 열이 너무 빨리 빠져나가거나 그렇죠. 열이 너무 빨리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렇죠.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창호에도 전부 다 에너지 효율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유리와 유리 사이에 공기층을 넣어서 단열 성능을 좀 높였거든요. 그리고 또 그 유리도 코팅을 해가지고 이 에너지 손실을 막는 이 로이 기술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창문뿐만 아니라 뭐 다른 기술도 있어요? 이 에너지 손실을 줄이는 걸 패시브 기술이라고 합니다. 창뿐만 아니라 이 자재, 바닥, 천장, 벽까지도 전부 다 그 단열재를 전부 다 사용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에너지 효율을 좀 더 극대화시키는데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오케이. 그럼 에너지를 손실을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요즘 건축물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또한 여기 있다. 건축물에 기술들이 다 숨어 있는 거네요, 그러면. 맞죠. 이 헤어도 에너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스프레이를 좀 뿌렸습니다. 주무관님은 혹시 오늘? 저는 세수도 안 하고 왔어요. 진짜입니다. 세수도 안 하고 왔기 때문에 진정한 제로 에너지를 실천하고 있다. 자, 그럼 다른 데도 한번 가볼까요? 그럴까요? 가볼까요? 네네네. 네. 나나나나 이거 하셔야죠. 잠을 돕는 혼방이 나올 뻔했어요. 아 근데 네. 이렇게 조명이 밝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음악도 빵빵해야 되고 여기는 무슨 기술이 들어갔을까요? 액티브 기술이 이곳에 전부 다 접목이 되어 있어요. 에너지를 좀 고효율로 쓸 수 있는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형광등 같아 보이지만은요 전부 다 기술이 들어가 있고 이 약간 조명 약간 필터 같은 느낌도 들지 않나요? 약간 드는 것 같아요. 샤시한 느낌도 들지 않나요? 네. 이 액티브 기술이 위에는 조명뿐만 아니라 냉난방 시설. 아, 냉난방도 돼요? 네, 그렇죠. 이건 전열 교환기를 사용한 우리 환풍 시설에도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덜 쓰면서 우리가 냉난방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에너지를 자가 생산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20% 이상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전기를 어디서 생산하죠? 어디서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 주무관님이 한 이거 편집할 때 열받거든. 근데 어쨌든 태양광. 네. 그럼 태양광을 한번 보러 갈까요? 출발! 시작! 태양광이 진짜 많네요. 근데 특별할 건 없는데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많이 보던 그 태양광이에요. 가정집에서도 태양광 패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태양광을 설치해서 몇 퍼센트 정도 에너지를 자립하고 있는 거죠? 아까 우리 제로에너지 건물 등급 기준이 20%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53%나 됩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높은 거네요. 정말 높은 겁니다. 반 이상을 스스로 자립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는 태양광처럼 충주시 안에서도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저희도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죠. 충주가 수소의 도시입니다. 수소산업의 메카. 현대모비스 수소연료전지 스택 공장이 충주에 있어요. 수소차의 메카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발맞춰서 우리가 약간 수소 생산을 위해서 조정지 댐이라든지 바이오를 활용한 그 바이오 가스가 있거든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거기서 수소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의 메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충주에서 충주시에서 많이 연결해 주나 봐요. 우리가 많이 사업을 참여를 하고 있고요. 네. 특히 공모사업 같은 것도 많이 내가지고 특히 여기 있는 이 서충주도 수소로 돌아가는 생태계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수소 특구로 지정을 해서 네. 이제 발전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구가, 네. 저희가 호수가 많습니다. 맞아요. 많죠. 댐이 많죠.
그 댐에서 수력 발전을 합니다.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충주는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일반 기업에서도 충주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고를 낸다는 거죠? 그렇죠. 나중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와. 이게 더 활성화되면 그런 수소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그런 기업들도 또 그 ESG 네, 영역이지 네, 않습니까? 네. 그걸 해야지 꼭 이제 또 외부에 수출이 됩니다,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친환경 산업의 맥화가 될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 서충주 청소년 문화예술과 서충주 신도시가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도시가 되겠네요. 아, 맞습니다. 그렇네요. 그게 바로 충주시입니다. 와우. 네. 충주로 이사 오세요. 저랑 있으니까 약간 설레죠. 날이 좋아서. 오늘 어땠어요? 서충주 문화의 집, 청소년 문화의 집 투어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너무 시설이 잘 돼 있어서 놀랐고, 근데 시설도 시설인데 이게 이런 시설이 청소년을 위해서 지어졌다는 게 또 기쁘고 거기에 이제 제로 에너지 원칙이 더해졌다는 점이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맞아요. 보통 이렇게 문화의 집 그러면은 프로그램만 많고 뭔가 배움만 있는 것 같은데 놀 수 있는 곳도 많고 여기도 지금 저희 인생 내 컷이잖아요. 혹시 현금 있으세요? 맞아. 여기 또 쌉니다. 2,000원이면 또 가능해요. 2,000원 없어요? 2,000원을 내고 굳이 이걸...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